그걸 주시겠어요? 짠. 오늘은 바로 미니언즈 찐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귀엽게 생기지 않아요? 썸네일 이걸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옛날 건가요? 아직도 나오는구나 뭐예요. 칠면조 아직 지금 오븐에 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이런 애교를 부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 여기 뭔가 이렇게 검정색 배경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할까요? 네.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네, 그러면 투명 배경이 더 나아요? 그러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즈 찐빵. 이렇게. 불쌍해. 왠지 괜히 막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안경은 무슨 맛일까?
GS25에서 샀어요. 맛은 매우 가득합니다. 안경 그냥 밀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갈국수면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세입니다. 아직 안 먹어봤어요. 쫄깃합니다. 면이 타고 있습니다. 얘는 눈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애들은 하얀데 얘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넌 왜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그래서 얘는 일단 살려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질면조가 곧 올 거라서 질면조를 먹어야 돼요. 지금 질면조는 밖에서 아내가 여기 열심히 오븐으로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됐었어요. 아내분은 지금 배부르다고 이따 칠면조 먹을 때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얘만 이렇지? 불쌍하게 얘만 이걸 흰색 밀가루를 덜 넣었나? 어, 차별받는 거야 너? 네.